애호라는 약은 동네 대소사도 챙기고 발굴된 인들을 챙기는 그런 흔히들 보안관이라고 부르는 인물이죠. 대민주원! 이 마을은 내가 지킨다라는 무장지함의 각설인인가? 박수의 박수! 네! 박수입니다! 정진이란 캐릭터는 이제 자글자글하고 자정자갑하고 아니 우리 형수님 목표는 진짜 예술이다 예술 돈 많은 사업가지만 최 형사님 과거의 배우와 잠깐의 연인이던 인물이고요 대한민국에서 단기간에 떼던 곳이 그 밑도 끝도 없는 동물적 촉이 발동하면서 한마디 다 했어 앞에서는 사각해 주고 뒤에서는 의심하는 중중과의 관계 후배들도 잘 챙겨주시고 현장 잘 이끌어가주시고 정재룡 배우는 뭐 그전부터 늘 감탄해왔지만 어마어마한 후배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 배우 선배님이 묵직한 직구라면 김용우 선배님 역시 되게 다채로운 변화구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홈즈와 왓슨 콤비가 있잖아요 이제 저는 배우와 덕만이 그에 못지않은 콤비라고 생각합니다. 둘이서! 저 둘의 케미가 많죠. 옷만 갈아입혀 놓으면 투덕투덕거리는 천한 매형 그게 보여주셨고 뒤통수 너무 많이 때려가지고 좀 미안하기도 하고 잘 나온 것 같아서 아주 흡족하고요. 2심에서 비롯된 수사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덕만이 휘말리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두 사람이 좌충우돌하는 그런 브로맨스도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